보험 계약 절반 이상이 가입한 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저축성 보험 해지가 늘어난 탓인데요. 저축성 보험이 주력 상품인 생명보험사들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해 재산보험 등 보장성 상품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5년간 유지된 보험 계약이 10건 중 4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보험사들의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계약 유지율은 1년 84.4%, 2년 65.4%로 집계됐습니다. 계약 3년 차부터 보험 유지율이 50%대에 접어들더니 5년 차에 41.5%를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2년 보험 계약 유지율은 60.7%로 손해보험사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높아 타격이 컸습니다.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낮을 당시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해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당 환수 기간이 지나 2년 이후 계약 해지가 증가한 탓도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판매는 주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이뤄지는데 방카슈랑스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매출 중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대에 달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 대신 재산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계획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유지율이 낮아 수입보험료가 줄고 있는 데다 새로운 회계제도에서는 미래부채로 인식돼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지율을 느는 경우는 이제 경제 악화했다는 가계 경제의 동반 악화, 이게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부채로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중심이 변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권의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 요인이 방치될 경우를 우려해 계약 유지율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